우리의 색깔을 확인하러 왔다. 둘, 셋. 엘라 모르겠잖아. 저는 진짜 제일 모르겠는 건 오늘 저희 얼굴이에요. 너무 민둥맨둥해가지고. 저는 괜찮은데요? 아, 괜찮으세요? 아니, 민달팽이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차이가 없는 애는 예준인 것 같고, 제일 차이가 큰 애는 혁이랑 나 같아. 사실 이런 모습도 엘링들은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검사에 도움을 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프클레어 대표 홍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쪽에 있는 우리 이렇게 컬러들이 되게 많은데, 멤버들이 이제 활동하거나 이럴 때 메이크업이나 헤어 색깔 같은 거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해볼 텐데, 우리 분명히 각각 앨범들마다 누구는 좀 더 예뻐 보이고 누구는 좀 더 잘생겨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컬러랑도 연관이 되지만 본인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랑도 연관이 돼요. 저기 천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런 것들을 이제 대보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지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나눔이 들어갈게요. 잠깐만, 저렇게 쓰는 거야? 밥 주세요. 반찬 주세요. 이래 잘 마세요. 나누님 무슨 색 계열 좋아하세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럼 우리 빨간색 계열부터.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형. 아이고. 자, 웜, 쿨 중에 굳이 따지자면 뭐 같아? 나가 볼 때 미지근이요. 정확했어. 그죠? 미지근해서 살짝 이렇게 풀로 가면 얼굴이 좀 탁해 보인다. 오,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질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파랗게 질린다. 불린다. 전문용어로 불린다. 피부나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는 이런 게 탁한 색이고, 이런 게 약간 맑은 하얀기가 들어가 있는 색이거든요. 따지면 에이드, 얘는 라떼. 에이드는 에이드. 피부가 라누님 되게 맑고 깨끗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약간 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 추운 색보다는 살짝 미지근한 색깔들이 조금 더 잘 받는다. 미지근한 남자. 찜질방색인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탁한 색이에요. 오,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남자는 이렇게 완전 쿨한 것도 완전 웜한 것도 아니고 살짝 그 중간에 따뜻한 그 미적지근한 그런 온도감을 좀 갖고 가거든요. 색깔 자체가 좀 세다 보니까 좀 어두워서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것들, 눈 밑에도 약간 그림자가 좀 생기거든요. 특히나 우리 메이크업 안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 나노님이 이런 옷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말려줘야 된다. 야, 말려. 아, 안 돼. 자, 우리 나노님이 아까 조금 쨍한 원색 계열들 좀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좀 볼게요. 나는 검은색 사야겠는데. 좀 막 노란색 입고 다니잖아. 엄청 쨍한 거. 색깔이 우리 라노님의 약간 좀 깨끗하고 청량한 분위기를 좀 해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옷장에는 다 싹 다 버려야겠네. 그러니까. 지울 필요가 있겠다, 야. 어두운 거 한번 볼까요? 어두운 게 낫네. 차라리 너무 신나 있는 쨍한 느낌보다는 살짝 검은기가 들어가 있는 색깔들이 좀 더 예쁘고, 회색깔 약간 탁기 들어간 걸 쓰면 피부 맑은 느낌이 좀 없어져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남성분들 좀 많이 쓰는 푸른 계열 한번 볼까요? 아, 나는 푸른 거 잘 어울리지. 벌써 낫다. 어? 괜찮은데? 이거다. 이 친구 웜톤이고 이 친구 쿨톤인데 여기 보니까 약간 좀 춥네요, 그렇죠? 굿. 이것도 이렇게 쇼로롱 옷이랑 나랑 연결감이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진짜 신기해. 약간 옷만 이렇게 뿅 한 칸 정도 튀어나가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그리고 이거 탁색. 이건 아니다. 내가 볼 때도 얼굴이 막 변한다니까, 색이. 그렇죠, 완전 차가운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청량하게. 그냥 오늘 이 색깔 옷 하나 사면 되겠다. 흰기는 봄이랑 여름에 있었는데 차가운 것보다 조금 더 따뜻한 쪽이 살짝 조금 더 예뻐서 봄 쪽의 남자다, 봄의 남자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춘남이네, 춘남. 그리고 봄 다음으로는 탁한 색 있죠, 죽은 색깔. 그런 색깔을 최일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액세서리 한번 볼게요. 골드. 확실히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실버 했을 때가 훨씬 더 피부 좀 깨끗하게 받쳐주기는 하거든요. 샴페인 골드. 요 정도의 샴페인 골드까지는 괜찮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안의 색이랑 바깥의 색이랑 색깔 차이가 거의 없어요. 라누님 힘이랑 어떤 힘이 좀 잘 맞는지 볼게요. 자, 색깔 차이 거의 안 나는 거. 깨끗하고 투명하고 이런 느낌인데, 자, 이렇게 갔을 때 우리 라누님이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살짝 조금 더 많이 나는 거. 이거다. 이거다.
자, 이렇게 와인 하는 거? 어린이집이다 이거. 오, 오, 오 괜찮네 이거. 아닌데? 오, 이거 괜찮. 오, 이거 괜찮다. 이거? 이거? 이렇게 가면 약간 뭔가 이렇게 눌려 있어 옷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라누님을 돋보이게 해주는 게 좀 더 좋겠다.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소재도 되게 다양하게 쓰잖아요. 장이 엄청나게 많은 게 있고, 어, 광이 좀 없는 게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청순하고 깨끗한 느낌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가 그냥 조금 더 편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 보니까 완전 에나멜 비닐 같은 느낌보다는 그나마 이 정도의 은은한 느낌. 뭐야? 저쪽에 약간 두 번째 줄 정도 되는 좀 이렇게 연하고 부드러운 연보라. 그래서 우리 라노님은 봄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완전 반대로 나왔네. 오늘 연보라를 또 입고 오셨어. 성격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스프링라이트가 혹시 무슨 성격인데요? 그러면? 아니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깨끗하고 부드럽고. 이게 MBTI인 줄 아세요? 애기 탈출. 야 저거 쓰면 약간 급식 그 잘 나눠주게 돼. 솔직히 찌볶음이요. 네 형이 그러고 식당 가면 난 거기 맨날 갈게. 아, 얼굴만 봐도 지금 맛집이야 형. 오마카세야 아니, 지금. 아니 형 잘 보이냐? 최선이 너무 나한테 집중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나 이러고 나 형 이러고 볼게. 와 이거. 신생아가 됐는데 갑자기 이게 웜? 예측은? 어? 이 형 생각보다 웜일 수도? 아니 웜이 잘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웜일 수도? 쿨. 아 나 핑크 제일 싫어하는데.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형은 찜질방 하면 안 되겠다. 아니 나 노란 게 있으면 안 돼. 형 얼굴이 노란데? 어떤 거 같아요? 여기서 아까 약간 진했던 핑크 괜찮았던 거 같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하얘지는 게 예뻐 보이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피부색만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이목구비의 입체감도 봐야 되고 잘 어우러지는데 그것도 같이 볼 거거든요. 색깔이 조금 이렇게 부드러웠을 때가 좀 편안해 보이시기는 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은 은은한 탁기가 들어가 있어요. 탁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색깔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렇게 촤르륵 감겨요. 약간 라떼 같은 남자 느낌. 색깔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들어갔을 때가 안정감 있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쭉 봅시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 버스널 컬러가 찜질방일 수도? 이 형 찜질방에서 가장 매력 있는 남자네. 아니 의외로 이런 게 잘 어울리네. 저 형 약간 오 이거 괜찮다. 묘한색이 잘 어울리네. 묘한 남자. 고개 열심히 졌는데. 자기가 자꾸 아니래. 그러니까. 아니 이럴 거면 이렇게 어두운 색감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밝은 쪽이 좀 편안해 보이시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보다 이렇게 좀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갔을 때가 심신의 안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안정감. 예쁘게. 고급스럽고 좀 차분하고 이런 느낌. 살짝 배우 느낌. 자, 이게 어두운 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색이 너무 세거나 뭐 강렬하거나 이러면 화려한 게 안 어울린다. 뭐 어두운 것들도 약간 인상이 좀 약간 무거워 보이는. 노랑 한번 볼게요, 노랑. 노랑 딱 봐도 엄청 어려 보여. 진짜 밝은 게. 근데 보면 색감 자체가 이렇게 너무 푸르딩딩하면 여기가 이렇게 파랗게 바뀌거든요. 근데 웜쿨 중에서는 이렇게 완전 추운 색깔보다는 약간 좀 따뜻한 뭐 어미 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봄 라이트의 두 번째 줄 정도는 쓸 수 있는. 나랑 똑같네. 그러니까 사실 겨울 형은 죽어도 여름 쿨 톤은 아닌 것 같아. 겨울? 여름? 둘 중에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기는 한데 여름보다는 살짝 봄 느낌이나 아니면은 살짝 요렇게 가을 느낌. 바나나색이 잘 어울리네. 우리 아까 무채색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무채색 중에서는 뭐가 조금 예쁜지 볼까요? 아, 내 옷장이다. 옷장이래. 진짜다. 와, 이거 나 이거. 좀 볼게요. 이게 완전 쿨한 느낌이고 이런 게 살짝 이제 따뜻한 느낌이거든요. 따뜻한 쪽을 했을 때 이렇게 연결이 좀 더 잘 되기는 해요. 따뜻한 게 훨씬 나은데? 결이도 나랑 같이 옷장을 갈아엎을 필요가 있겠는데? 자켓류 같은 걸로 조금 더 어두워진다고 해도 추운 파란 그레이보다는 약간 카페라떼 느낌으로 좀 따뜻하게. 아 오늘 나도 잘 입고 왔네. 오늘 그러니까 다들 은근히 약간 알고 있나 봐요. 연보라색 입고 오셨고 약간 좀 연한 베이지 같은 거 입고 오셨고
요거 우리 아까 데뷔랑 아, 봤던 거. 아까 집중 안 했네. 난짓했지. 뭐하냐. 자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거 썼을 때. 아이고. 요만큼만 가도 약간 세 보이죠? 네. 이렇게 색깔 잘하네, 차이가 이게. 이렇게 많이 나요. 이거 봐. 이거 이건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것도 아이고.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이렇게 색깔이 저건 엄청 절대 입지 말아주세요. 팍팍하거나 이런 느낌보다 저건 절대 입지 말아주세요. 의학이다 의학 지금 진짜 색깔이 이렇게 부드럽고 거의 색깔 차이가 안 날수록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단색 위주로 좀 탁한 색 약간 탁하고 옷장 그럼 안 갈아도 되겠다. 나만 갈면 되겠다 야. 난 탁한 색 원래 좋아해. 유무광 갑니다. 광은 그러니까 막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반광이 들어간 거고 이게 지금 광이 조금 없는 거고 그냥 광이 없는 거거든요. 아 네, 마이디어 좋아하는데. 그러면 약간 양가죽 같은 것처럼 매트 처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약간 그 비싼 거. 가을 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을 뮤트. 밑줄에 좀 이렇게 연한 가을 뮤트. 그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세사리 컬러 볼게요. 골드. 이게 약간 실버. 실버. 실버 했을 때가 조금 더 편안해 보이시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실버 그리고 약간 로즈 골드처럼 좀 부드러운 느낌. 로즈도 괜찮아요. 색이랑 똑같은데. 실버나 로즈 골드나 샴페인 골드처럼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거 써주셔야 되고 무겁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염색은 그러면 무슨 색깔이 제일 잘? 염색도 지금 머리색 잘 돼 있어요. 약간 매트하고 좀 이렇게 뽀송할수록 좀 잘 어울리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옷 사야지. 안 돼. 안 돼. 야 나 왜 이렇게 숙취스럽냐 이거. 귀엽다. 귀엽네. 와 얼굴 진짜 작다. 자 쭉 볼게요. 이 좋네. 갈수록 그냥 좀 아이고. 아이고. 갈수록 갈수록 형 별론데? 아이고. 약간 확신의 쿨톤이기는 한 것 같아요. 맑은 색을 했을 때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느낌? 이렇게 탁색 쓰면은 약간 밑으로 좀 처지는 느낌들? 눈밑이나 이런 데 그림자가 조금 생겨서 잠깐만. 그럼 제가 젊어 보이게 또 될 수 있는 맞아요. 오, 야 약간... 잠깐만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오늘 입은 약간 빈티지 느낌보다는 세팅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이상한 거 어디 빵꾸 뚫린 거만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 맨날. 평소에 이러고 다닐 순 없잖아. 그리고 보면 이런 게 이제 웜인데 웜 쓰면 약간 이렇게 쫙 올라가는 느낌에 약간 좀 처지는 느낌 좀 들다면 쿨 썼을 때 이렇게 위로 쫙 리프팅 되면서 올라가죠. 역시 난 쿨남. 그 너 그런 거 바지 입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입으면 안 되나? 맞아요.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색깔이 약간 구수해지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좀 도시적이고 약간 요쪽. 그러니까 이렇게 센 색깔을 했는데도 지질 않아요. 색깔에 좀 지지 않고. 오, 지지 마. 약간 이렇게 힘없는 색깔들을 했을 때 약간 조작하시는, 퍼스널 컬러 조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확실히 이렇게 좀 힘이 있는 것들을 했을 때 좀 잘 봤고. 알림이 리모티콘 같으셔요. 요거는 이제 약간 주황색. 쨍하기는 쨍한데 웜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완전 주황 계열이나 이렇게 노르스름한 색감들은 조금 아쉽긴 해요. 이야 이렇게 바뀐다고? 완전 파란 핑크보다는 그냥 이렇게 체리빛이나 이렇게 그냥 레드 계열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레드 계열에 검은색이 들어간 건 봅시다. 정석적인 레드를 썼을 때가 조금 잘 어울리시기는 해요. 봐줄만 하다. 검은기 아니면 쨍한 느낌으로 좀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쓸 수 있는 색깔들이 약간 바운더리가 넓다라고 얘기를 해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초록 색깔 옷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밍숭밍숭해지는 거죠. 얼굴 자체가 쌀뜨물이 됐는데 지금 약간 퍼진? 이게 안 어울리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안 어울려요? 자존심이 상하시나요? 편안하게 입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입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색깔이 밍숭밍숭하면 안 된다. 피해주시면 좋은 애들이 이런 것들. 아이고 이제 이런 거 피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좀 색깔 힘을 좀 줘볼게요. 자기 주장 강한 색이 이런 느낌은 확실히 좀 이렇게 또렷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힘이 이렇게 빠지는. 나는 근데 애매한 게 없네. 딱 너무. 맞아요. 자켓 한번 볼게요. 자켓. 오히려 저런 게 오히려 편하잖아. 오히려 이런 게 약간 밋밋해지는 거예요.
진짜 점점 괜찮아지는 거. 형은 진짜 명확하다. 명확하다 되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딱 힘을 좀 받쳐줬을 때가 좀 잘 명확하네. 아까부터 계속 명확하게. 우리 방택 한번 볼게요. 네, 난 겨울일 것 같았어. 근데 반딱반딱한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매트한 거는 좀 건조해 보이거든요. 방 있는 게 더 좋아요. 볼까요? 근데 사실 완전 확실히 쿨톤이기는 한데 이만큼만 골드가 들어가도 조금 노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실버로 깔끔하게 패스트가 좋아요. 그리고 워낙 방택감도 잘 받으셔가지고 그냥 실버도 좀 번쩍번쩍한 거 쓰셔도 괜찮고 꾸꾸꾸 젤이에요. 꾸꾸꾸. 아 제가 또 꾸꾸꾸가 꾸꾸꾸와 꾸안꾸 약간 이렇게 좀 섞여있어요. 실제로는 둘이 저희 둘이 꾸꾸꾸 꾸안꾸 스타일 약간 반대. 머리 색깔은 뭐가 제일 좋아요? 대비감이 잘 받다 보니까 피부랑 머리카락 색이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애매한 애쉬 베이지 같은 거 제일 피해 주셔야 되는 거. 하고 싶은데 안 해야겠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지금 머리 진짜 아니죠, 솔직히. 너무 다 좋아해가지고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머리색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너네 애매한 거지 그냥. 여름이었다. 언제 여름이야?